안녕하세요, 캐서린입니다. 오늘 다이어트에 좋은 이 냉이를 가지고 저희 엄마랑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집 근처 밭에서 직접 엄마랑 딴 건데 캔 건데요. 캔 건데요. 딴 게 아니지, 냉이는 캐는 거지. 직접 캔 건데요. 이게 냉이가 엄마 뭐 해줘? 단백질 함량이 높고 각종 미네랄하고 미네랄 하고 기지질이 많아서 기력 회복에 아주 좋다네. 아유, 이번에 성공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거를 찍다가 말이 꼬여가지고 저희가 끊고 지금 다시 찍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이 냉이 효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를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모들이 냉이 캐러 갈 때 같이 따라서 다니다가 시골에는 땅이 부르지가 못해가지고 그때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한 5살, 6살 뭐 이럴 때 따라다니다가 밭에서 넘어져가지고 얼굴에 범벅이 되고. 근데 난 5살, 6살이니까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날 거야. 내가 밭에서 넘어졌는지. 그래가지고서 콧물에다가 얼굴에 흙이 묻어가지고 아주 굉장치도 않았지. 근데 아마 너는 기억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많이 아팠으면 5, 6살도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근데 나도. 기억이 없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올해 90 되셨는데 음식을 참 잘하셔서 어렸을 때 먹었던 할머니 음식이 생각이 나거든요. 저희 엄마도 이제 음식을 잘 하시는데 저는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해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런 음식은 그런 추억과 스토리가 담겨 있어서 먹을 때 더 힐링푸드? 소울푸드?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두부를 넣는다고? 두부. 그러니까 두부를 으깨서 배친냉이하고 간장 파마를 넣고 양념해서 조물조물 다이어트 음식으로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 이 냉이가 끓는 물에 냉이를 데친 후 적당히 잘라서 액젓 2숟갈, 집간장 2숟갈, 파마늘을 섞고 깨와 들기름도 넣어요. 두부를 으깨서 엄마 손맛으로 조물조물하면 냉이 두부 무침이 완성이 됩니다. 냉이 두부 무침이 완성이 됐고요. 냄새가 지금 너무 고소하거든요. 저희 엄마랑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너무 향긋하고 고소해. 들기름도 집에서 직접 키운 들깨로 짠 건데 너무 고소해. 이게 두부의 고소함하고 냉이 향긋함이 어우러져서 되게 맛있어요. 두부가 들어가서 이것만 먹어도 한 끼 식사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저희 엄마가 비트를 이제 말려서 차로 만드신 건데 비트도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제가 물 대신 이걸 마시거든요. 이 비트차도 되게 구수한 맛이 나. 여러분도 봄에 입맛 없으실 때 냉이하고 두부하고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건강식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 댁에 새 식구들이 태어났어요. 주인 없는 동네 강아지가 마당에 네 마리를 낳았어요.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당황하셨는데 아가들이 너무 예뻐서 지금은 좋아하세요. 아가들아, 무럭무럭 잘 자라길 바래. 뽀미야, 너 동생들 생겼어. 너 이제 막내 아니래.